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영상 속에서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다른 때와가 다르게 좀 복장에 포장을 해봤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 내용 보신 것처럼 오늘 함께 하실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꼰대, 그리고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 늙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이 들어가면서 다 저런 모양이야. 뭐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은 나이 들어 봤냐?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가 느끼는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 본 10가지 주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각기 나름대로 다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는 나는 이보다도 더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하고는 좀 달라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은 다 다르겠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나이 들어서 좋은 점 10가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뇌 기능의 단련, 우리가 이제 유스드가 되고 스킬풀이 됐다 그러죠. 좀더 이제 단련이 된 통합력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하나의 일을 단순하게 그리고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안목과 사고력이 생겨서 우리가 삶에 대한 경험치로 인해서 삶을 보는 해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식으로 또 인정을 받고 살아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느껴오고 나도 모르게 쌓아온 어느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어떤 일을 볼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점, 저런 점, 결론에 가서는 이런 일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 이런 안목과 사고력이 생겨서 삶에 대한 경험치로 실패의 확률이 좀더 적어진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속력을 받지 않는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어느 당, 어느 정당하고 이제 가입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는 무소속이 된다는 것. 이라고 볼수 있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한테 구속받지 않음은 기본이고 젊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졌던 소속감에서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조직관계, 우리 동호회 관계까지 보이는 조직들은 그대로 있어도 구속력은 없어져서 그 구속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내가 내 스스로 옭아매는 울타리가 있고 또 옭아미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면서 그래 봐야 별볼일 없어. 그래 봐야 큰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구속받지 않는 무소속이 된다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워진다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젊을 때의 큰일이라도, 큰일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쓸데없는 고민이고, 쓸데없는 생각이고, 집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 이제는 갖게 되시죠. 그 시기에 죽을 것처럼 힘든 것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조급함이 없어지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나름대로는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격, 기본적인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욱하는 성질, 젊을 때의 욱하는 성질 많이 죽었어. 저 사람 말이야, 젊었을 때한 가닥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참 많이 느긋해졌어. 뭐 이런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을까 싶습니다. 젊을 때에 또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까지 꾹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소설가의 박경리 씨라고 계십니다. 이 소설가 박경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며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움켜쥐시고 올가미에 쌓이셔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한없이 또 계속되고 계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함께 지니셔도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이가 드니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할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목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자신에 충실할 수 있고 주변의 요구에도 내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운동을 하러 걸어 다니거나 워킹을 하면서 걷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신발이나 운동복이나 모자를 왜 저렇게 썼을까? 왜 옛날 새마을 운동 모자를 저렇게 쓰고 있을까? 왜 하얀 운동화에는 검은색 양말을 신고 가고 있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러면서 왜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젊을 때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하얀 양말에 검은 운동화에 하얀 양말을 신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모르고 신을까요? 아닐 겁니다. 알고도 신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나이가 드니 나 편한 대로 집어들어서 편하게 신고 싶은 대로 신발장에서 꺼내는 것보다 신발장 밑에 나와 있는 운동화 아무거나 신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한 게 한없이 좋다. 친구도 편한 게 좋지. 의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 타산을 가지고 만나는 친구보다는 편한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겁니다. Thankful 이라고 그러죠. Thank you, thank you. 그저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자만감으로 가득했었죠.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오늘 출근을 안 하고 결근을 하면 내 업무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문제가 될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어울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그 자체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넓은 의미에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는 내 가슴 속에 하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아닌가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과거의 나에게 좀더 관대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실수하는 내 자신과 마주한다면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난 그거밖에 안 되나? 용서가 도대체 안 된다. 그런 후회 투성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과거로 인해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관대해짐으로써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도 좀더 관대하고 편안한 모습이라 그러죠. 저 사람의 모습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편안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젊을 때에는 쉽게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덟 번째로서는 어떤 글귀에서 읽어본 말인데요.
나이가 드니 완전 공감이 돼서 말해볼까 한다. 나이가 드니 날 세우지 않는 것. 날 세울 기운도 없다. 나이가 드니 복수도 귀찮다. 알아서 망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드니 완전히 공감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말, 나를 세우지 않는 것. 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날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예민하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세우지 않게 된다. 힘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많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입니다.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분노도 사랑도 기쁨도 대부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거기서 거기고 특별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는 것을 알아버린 나이가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감정은 기억하고 살아야지 되는 게또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나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고 때로는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아빠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엄마 치맥기가 있어? 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생각, 고통과 분노와 증오와 사랑과 애증이 어떠한 쪽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드니 좋은 것은 사람을 만날 때 굳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것 같은 조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살 때에는 필요한 사람 꼭 만들어야지만 됐고 학창 시절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사람을 꼭 두어야지만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급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떠날 인연은 떠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남을 인연은 남는다는 것을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연배이시고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10가지를 제가 다뤄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나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감사함에 살아간다는 것, 증오보다는 항상 감사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한테도 건강에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내가 오래 살면서도 스마일링 할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라도 뒤돌아서 삶의 모습을 느껴보시고, 한번더 감사함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부분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같이 살아나가는 더불어 삶의 한 가족으로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모습과 더 좋은 모습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